2021년엔 임대사업자 과태료 대란이 온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 9월부터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태료 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월 31일 국토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미리 공지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때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전부 다 환수하겠다. 그래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언급했었죠. 사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7월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7월과 8월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법 개정이 급선무했죠.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이나 민특법이나 저축법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더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한숨 돌린 다음에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근에 전국 지자체에 조사 대상을 내려보냈다라고 합니다. 9월 25일 아시아경제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12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태료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기회를 줬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했었는데 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 미신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이 두 가지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이 영상 말미에 나오겠지만 이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던 임대사업자는 차후에 조사 끝나고 나서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점검 대상은 정확히 누구일까를 보면 2020년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진 또는 자동 등록 말소되는 임대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 5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죠. 그 제척기간을 생각해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전국 229개 시, 군, 구가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 서울이 대표적이겠죠. 이러한 곳들은 더 심화해서 관리하겠다. 더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 항목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 의무기간 준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겠죠. 그리고 임대 조건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9월 25일 날 보도된 아시아경제 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조사 대상을 내려보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해드리면 그 자료는 자진신고 기간에 받았던 자료 거기에다가 렌트홈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임대주택 정보를 바탕으로 그 리스트를 내려보냈다라고 하고요. 국토부가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심 사례 주택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송파구와 서초구와 강서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표에 나오겠지만 송파구의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이 약 5만 9천 가구인데 그 중에서 위반 의심 사례 주택이 약 4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서초구와 강서구도 위반 의심 사례 주택이 4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 의심 사례 주택이 수십만 건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에 제가 임대사업자분들을 많이 상담했었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공적인 의무사항을 많이 위반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신 부분이 임대료 5% 증액 제한이죠. 사실 잘 모르셨죠. 그리고 지자체나 세무서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됐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과태료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외에 또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부분입니다. 당연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겠죠. 표를 보시면 주요 위반 사항인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주택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자체 장이.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혜택은 모두 환수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보시면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와 과태료나 등록 말소 부분이나 세제 혜택 환수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위반 정도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시정명령,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5%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줘라 라는 이런 시정명령을 했을 때 사업자가 이 시정명령을 잘 따르면 다행인데 이것을 불응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안 되지만 12월 10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그때는 직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 혜택 부분에서는 혜택은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권 말소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지자체장이 나한테 보고해, 신고해 라고 했을 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위반했을 때와 그리고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공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표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위반사항 세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이때에는 임대주택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을 위반하여 주로 이제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해당되겠죠. 위반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은 700만 원, 3차 위반은 1천만 원. 그래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은 700만 원, 3차 위반은 1000만 원.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반 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위반했을 때 이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위반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표적으로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해당이 되겠죠. 이때에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위반 건수가 한 건이냐, 위반 건수가 두 건부터 아홉 건이냐,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이냐, 거기다가 다시 1차 위반인가, 2차 위반인가, 3차 이상 위반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최대값은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기에 대부분은 위반 건수에 따라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임대주택당 3000만 원이고요.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때도 역시 임대주택당 3000만 원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차 위반 때 500만 원, 2차 위반 때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0만 원.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이나 2019년 10월 24일 이후나 변함이 없지만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과거 1000만 원에서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위반했을 때는 각각 30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과태료가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국토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 위반 행위가 여러 건 중복되는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하나의 등록 임대주택이 두 가지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됐다면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위반 과태료만 부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의 임대주택에 과태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그리고 과태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적발이 됐다면 이때는 둘 더해서 150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큰 금액인 1000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해당 물건이 여러 시군구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이렇게 각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다면 그리고 각각 과태료 대상이라면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냐 이때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주택이 있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 시, 군, 구청장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사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공지하거나
홍보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 받는 것만 기억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될 건 찾아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3월부터 6월까지 그 자제신고 기간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임대사업자분들이 과태료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소 조사 절차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조사한다면 누군가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참고하실 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 그리고 위반 정도 거기다가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임대사업자가 바로 시행했느냐 앞서 예를 들었던 임대료 증액제한 같은 경우에 5%를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돌려줬다면 그리고 자제신고 기간에 자제신고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50% 내에서 감경될 수 있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때 지자체로부터 어떤 협조 요청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50%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덜 내게 돼요.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50% 범위에서 되려 과태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선의를 주장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